새로운 세상, 진정한 보수파의 시대가 올 것이다. 우리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부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곧 소장을 접수하려고 한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참 좋은 의견이라면서 함께 하겠다고 했고 주변 사람들도 동참하도록 적극 소개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막상 시작을 하니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슬금슬금 발을 뒤로 뺐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가 주도한 박 대통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참여자가 4천 명이 넘었으므로 문재인 부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참여자 목표를 5천 명으로 세웠다. 그러나 실제로 참여한 사람은 초기에 20명도 안 되었다. 참으로 의아했다.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 돌아온 대답들은 다음과 같다. 서슬이 8원 정권에 맞서는 것은 무모한 짓이다. 소장의 이름이 들어가면 현 정권에 타깃이 되고 계좌 추적도 받게 된다. 좋은 일이지만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된다. 나는 괜찮지만 혹시라도 자식들이나 가족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 눈물이 나왔다. 우리는 지난 대선 때 자유한국당 대변인으로서 형사 고소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향한 비판 논평을 100여 건이나 발표했다. 지금도 노무현과 박근혜 두 대통령의 탄핵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박 대통령의 탄핵이 무효임을 밝혀내고 문재인 대통령의 하얀 의지, 탄핵 관련 이야기를 담은 책까지 내는 위엄을 감내하고 묵묵히 걷고 있다. 우리는 모든 걸 가는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런데 앞장서서 열심히 싸우면 뒤에서 박수치며 격려해주는 척 하다가 혹여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신중하지 못하게 행동하였다고 점잖게 타이르며 어른 노릇 하려고 한다. 또 우리가 싸우다 조금 지쳐 있으면 왜 쉬냐 책망하면서 너희들은 쉬면 안 된다. 더 앞장서서 나가 싸워라고만 한다. 우리는 보수우파를 자칭하는 사람들의 너무도 부끄러운 민낯을 보면서 잠시 좌절도 하고 실망도 하였다. 그래서 한때는 문재인 대통령 부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포기하려는 생각도 했다. 하지만 절망 속에 빛이 있는 법그 소식을 듣고 자발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나서는 분들이 한분한분 모여서 100명이 되었고 그 숫자는 지금도 꾸준히 늘고 있다. 그분들의 참여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되찾고 문재인 대통령 하야의 마중물이 될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이런 반성의 움직임이 요즘 각종 집회에서 움직이지 않는 보수우파는 보수우파가 아니다라는 구호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 보수는 점잖아야 하고 참아야 하고 인내해야 한다고 가르쳤고 배웠다. 가만히 침묵하며 기다리기만 하던 보수우파가 드디어 움직이고 소리내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보수우파로 거듭난 지금의 모습을 훗날 역사에서 이렇게 기록했으면 좋겠다. 보수우파 이제는 움직이고 실천하고 제 목소리를 내었다. 그것이 정의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껏 믿어온 정의가 무너지고 당연히 누려야 할 자유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고민했고 그 고민의 결과를 기록하기 위해 노 대통령과 박 대통령 탄핵을 비교하며 이 책을 썼다. 쓰다 보니 대한민국이 탄핵에 여파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고, 특히 왜곡된 여론은 지금의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을 만드는 데 큰 몫을 하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낀다. 이제 우리는 탄핵에 대한 진실에 직면해야 한다. 탄핵 이후 대한민국은 나아갈 길을 잃고 있다. 국제사회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문명전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이후 대한민국은 미국과는 멀어지고 있는 반면 중국에게는 노골적인 친중 정책을 펴고 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은 사상 최초로 중국 텔레비전에 나와 중국인들에게 새해 인사를 하는 낯뜨거운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달랐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철수시켜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끊었고 사드를 배치하였으며 통진당을 해산하였고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대안으로 오라고 선포하였다. 또한 전교조를 법에 노조화시켰고 민노총 탈퇴 자유화 조치로 국민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려고 노력하였다. 이 모든 조치들은 현재 홍콩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시아 자유혁명과 궤를 같이 한다. 머지않아 미국에 의한 중국 무력화에 따라 북한에도 자유해방의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옳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다시 깨달을 것이다. 영화 라이온킹에서 아프리카 밀림을 평화롭고 균형 있게 다스리던 무파사는 스카의 배신으로 죽게 된다. 아버지 무파사의 죽음과 함께 터전을 떠났던 심바는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다시 돌아와 밀리을 되찾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든다. 세상을 되찾으려면 우리에게도 심바가 필요하다. 이제 더 이상 주변에서 심바를 찾지 말자. 나는 아니고 너희들이 하라고 미루지도 말자. 스스로 심바가 되고 릴라가 되고 티몬과 품바가 되자. 나는 박 대통령 탄핵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자유와 정의, 굳건한 안보와 풍요로운 경제, 건강한 시민의식과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가까운 시일 내에 되찾을 것을 확신한다. 기억해라. 내가 누구인지.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곧 현실이 된다. 새로운 세상, 너의 시대가 올 것이다.